지금 테리하고 쥐드래곤하고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테리와 쥐드래곤이 뭉쳤습니다. 의식하지 마. 이거 좋아야 되는 거냐? 뜯어야 되는 거냐 이거? 동양이래. 예쁜데요? 유진이 줄 건데. 고양이네요. 성인은 만든 거 같은데요? 체리가 만든 거야. 진짜 좋아 좋잖아. 뭐가 좋아? 근데 좋죠. 이거 그래도 만들기 어려워요. 진짜. 아 이게 머리만 완성한 거겠지. 근데 머리만 온 거예요. 근데 머리만 왔다. 진짜로 나 근데 몸을 잘 짜놨어. 네 명이 나눠서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 아 그럴 수 있네. 몸은 누가 만들고 다리는 누가 만들고 팔은 누가 만들고 딱 이렇게. 리액션은 그러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진짜 리액션을 따진 거예요? 거짓말을 못해 내가. 아, 이럴 때 이런 거 보고 막 좋아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지? 형한테 선물 줬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 많죠. 그러냐? 진짜 많죠 형. 아... 지용이도 한번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있어. 허씨도 있고. 태양이는 저한테 라면 하나 끓여줬죠. 제가 심지어 그 라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저한테 블로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기를 십몇 년 동안을 제가 같이 있었었는데 저한테 태양이 준 거라고 라면 하나 잘 끓이죠. 라면을 잘 끓이더라고.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끓이더라고. 인육이가 라면은 진짜 라면에 뭐 로하우가 있어 얘가. 근데 이거는 참 진짜 모르겠다. 이거 좋아해야지 싫어야지. 이거는 자 이진이한테 잘 전달해서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와주면 제가 손으로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앨범을 하고 있습니다. Big Bang Times. Big Bang Times. This is dope. 팬클럽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페이퍼래요. 일본에서 만든. 네. 저희가 하도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다 보니 뭔가 뉴스거리가 없을 텐데 뉴스페이퍼가 나왔네요. 뉴스 파라다. 네. 저도 저희의 뉴스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사는지 네, 잘 모르는데 저도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뉴스페이퍼를 통해 항상 읽고 전화하고 야! 이거 한번 해줘야지 이거 영배! 이거 한번 해줘야지 이거 영배! 영배한테 인사드릴게요. 종이가 만든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팬들은 빅뱅이 늦게 나온다고 저를 원망하시는 그런 리플들을 많이 저도 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용이도 그렇고 빅뱅 멤버들도 그렇고 또 저의 생각도 그렇고 빅뱅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제?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용이 작업해놓은 게 지금 틈틈이 작업해놓은 게 18, 트랙리스트가 18개 나왔어요 지금. 이제는 빅뱅 멤버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뭔가 그래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 각자 멤버들한테 집은 당연히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고.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전 준비됐습니다. 애들만 돌아오면 돼요. 제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안 들어와요.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기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멤버들도 요즘 얘기해보면은 다들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이 같이 했던 때를. 그래서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앨범은 뭔가 산을 오른다고 했을 때 정상에 거의 다 왔는데 다른 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옆산, 우리가 원래 가려던 산은 이제 거의 다 온 정도? 원래 근데 예전에 가던 산이 다른 산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 여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멤버들이 다 같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면서 이렇게 다시 다른 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산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어느 산이 높다는 걸 더 알지 않았을까. 지호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혼자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인파선이요. 연습생 때 있었던 일인데 열심히 연습을 막 밤새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가 막 여기까지 땡겨지면서 막 여기까지 다 부은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인파선이래요. 그래서 눈개를 막고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한 몇 달 동안 안 가라앉는 거예요. 빵빵하게. 지금 너무 걱정해요. 지금 피곤해하고 막 그래서 나봐요. 아, 좀 조용히 시끄러워. 이거 짱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오빠들 정말. 저놈의 짱맨. 짱구맨이. 언니 나이요? 막스차 많이 봐주세요. 축하한다 동생. 알겠어요 할머니. 요즘 다 전화하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1, 2, 3 팍팍. 네, 아 최고네. 너무 얘가 팍팍 올려 너무 신나. 아, 언니가 바로 그리고 가 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서프라이즈가 나.
잘되는 거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꿔줘야 된다. 21, 날짜!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아니 막 멋있는 척 하는데 내 페이스 빨리 와! 이러고 힘들어. 사장님에게 내가 진짜 그게 하나 하는 습관이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는 거야. 영배 말없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음악 나오면 바로 나와서 네. 하고 나 어제 안 그래도 막 하면서 아 진짜 재밌겠다 이 생각 했었는데 우리끼리 막 그런 말 했었는데 깜짝 게스트 나가려고 연습해 연습을 빨리 보여주세요. 진짜 아니 그게 빈티 샀어 한 거야. 뭐? 헐 너 뭐라고 빈티 난다고? 너 어떻게 친구려고 왜요? 또 그건 빈티 난다고? 잘 들었어. 간다 나 간다. 근데 어떻게 가서 주려고 주고 이번 콘서트는 극장에 서 하게 돼서 이게 공연을 보시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뭐지? 완전 신나게 해요. 그냥 뭔가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미쳐가지고 행복해요. 잘게 놀자 놀자 에브리바디 한바디 올라 플렉스 너무 하시더라고. 올라가야 돼. 우리 올라가야 돼요. 안녕.
무게가 너무 옷 주시는데 아 완전 신난다. 우리 광수학 가서 뭐해? 봐? 나 못 본대요. 왜? 나 19세 오늘 19세밖에 못 본 날. 언니 19세 이상인 말 못 본 날. 불쌍해요. 근데 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거 혼자 넘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할지로 태양 팔찌 나도 했어. 아 목이 긁어서 안 맞나. 아이 어딜 가. 언니 안녕. 민지 민지 따라가고 민지 빨리 빨리 따라가. 감사합니다. 네.
해보니까 둘 다 말라버린 것 같아. 이게 나는 것 같아. 아무 게 없어. 살이 빠졌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Are you leaving tomorrow? 안녕하십니까. 저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팀 여러분,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작가님, 재밌는 거 만들어주세요.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 좋은 음악 깔아주세요. 네. 좋은 자막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빵빵 터지죠. 화이팅! 센스 있게 홈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보해주신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 오른쪽 찍어주세요. 좋은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